안녕하세요. 5월 18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복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얻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집, 글쎄 중국 사람들이라는 건지 중국집에서 하는 거지, 중국집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복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무엇인가? 혹 우리들은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잊어버릴 때 불이 나서 건강이 나빠져서 그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내가 받은 복은 다 날아갑니다. 그런 복은 조건적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 것, 그 축복이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을 아름답다 말할 수 있을 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 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강박함을, 내 완악함을, 나의 교만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기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더더욱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곧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나를 굴복시켜서 나의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웃사랑.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경배하게끔.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바깥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나뭇잎들이 흔들리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저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뜨거운 열렬한 박수. 그것처럼 정말 내가 오늘 삶의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정말 나무처럼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자랑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죠. 그 계명이 뜻에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가늠하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증언 하지 말며, 그 이웃을, 곧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계명을 지켜나가기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나의 오늘 삶에서 더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축복이라고,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문제없이 살아가는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 하나님의 넓이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눈이 떠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면은 내가 이 삶에서 그저 살아갈 동안에만 몇십 년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누리다가 결국에는 가지고 갈수 없어서 또 썩어질 것이 되어져서 없어질 것이 되어져서 아무런 열매 없는 낙이 없는 결과가 없는 허탈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즐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즐거움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면 그 삶은 영원히 내가 하늘나라에 천년 동안 또한 세세토록 무궁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그 능력으로서 내 눈을 내 마음을 뜨게 해주셔서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봄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과 삶의 능력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뜻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